고맙습니다. 우리 피오도 라스 600회 축하 기념으로 꼭 하고 싶은 게 있다고. 우리 게스트가 너무 있어요? 억지로 좀 시킨 거 아니야? 600회 축하 기념으로 뭐. 아니면 아니고. 선물? 뭐? 갑자기. 놔주려고? 뭐 하려고? 아니. 네. 뭔데? 놔주려고 그런 거. 다른 건 아니고요. 그냥 항상 볼 때마다 이렇게. 그냥 이렇게 해보고 싶었던 게. 형만 이런 거? 아니, 아니. 이상하네. 뭐 하는 거지? 그래요. 항상 보면 물이 항상 샤이하잖아요. 약간 부끄러운. 돌로 마셨던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. 항상 부끄러웠어요. 난 이거 주는 줄 알았네. 부끄러워하시잖아. 지난번에 있잖아요. 저기 그 이웃에. 아, 이거 아 피오 고마워. 아니, 근데 이 친구 내가 보니까 외동이어가지고, 그 남자들 그런 정을, 뭐 조세호도 그 잘 때 보면 깨갖고 자고 막. 아니, 피오가 약간 이런 걸 좀 많이 하나 봐요. 그런 것 같아. 주변 사람도 이거 안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 보면. 오케이. 좋으면 막 뽀뽀를 해? 강호한테 뽀뽀했어? 표출하고 싶어가지고. 아, 진짜 낭만 없어. 아니야. 야, 그건 휴지 아니, 약간 있잖아. 침이 묻어서. 아니, 근데. 아니, 강호동한테도, 강호동한테 뽀뽀했어? 이제 좋을 때 이제 막 강호동한테 뽀뽀. 탈출하는 프로그램에서 와, 너무 좋잖아. 물론 이제 끝나기 전에 박준 형한테도 한번 해줘. 아, 네. 엄청 좋아해. 아, 무슨 얘기야. 저는 목소리 맞았어요. 예. 아니, 근데 저 이렇게 표현하는 거 좋은 거예요. 네. 아, 진짜 좋은 거예요. 아, 고맙습니다. 예, 예. 근데 왜 유지를 딴 거예요? 아니, 근데. 침이 묻었어. 침이 묻어 있잖아.